안녕하십니까. 특집 6.13 선거의 윤정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6건으로 이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보다 5배, 지난해 대선보다 12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직업인 만큼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특집 6.13 선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공천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남구청장은 경선으로 할지 전략공천으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후보 공천이 지연되면서 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강남구청장 공천 상황 지역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강남구 민주당원들의 기자회견. 이들은 천여 명에 달하는 강남 당원과 주민들의 지지 서명을 지참하고 강남의 지방정권 교체에 기회가 열렸다며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의 전략공천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지역위원장이라고 밝힌 일부 당원들이 무단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남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방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절박하다. 그러니까 좀 좋은 후보를 좀 확실히 강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임무를 해다오. 2일 현재 강남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여선웅 강남구 의원과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이판국 아주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이들은 강남구만 아직 후보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경선을 요구하며 새 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를 포함한 다자 경선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 험지에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할 중차대한 상황에서 네. 이런 행위는 좀 이기는 싸움이 아닌 마이너스의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인지 전략공천인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은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공심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김상채 후보는 다음 주 기자간담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알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중구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지만 결국 민주당에서는 서양호 후보를 전략공천했죠.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이번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자로 서양호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으며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민주당에서 등록한 예비후보만 9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하면서 당내 경선에 대한 관측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서양호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추천은 중구에서 활동 경험이 많은 전현직 구청장들을 내세운 야권에 대한 전략공천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 당내 경선을 예측했던 후보자들은 단수 전략 공천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항의 방문을 하고 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양호 예비후보가 지역 경험이 거의 없어 경쟁력이 의심된다며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후보자를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당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당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전략이라는 걸 함부로 이렇게 중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부패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3선을 노리는 최창식 현 중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일 전 중구청장에 대한 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거론되는 후보군은 없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네, 전략공천 잡음이 있는 곳은 중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의 전략공천에 따른 것인데 경선을 준비했던 예비후보들은 당원과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청장 최종 후보로 류경기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습니다. 이에 당내 구청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성백진 예비후보와 강상만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두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후보 선출, 즉 경선이 필수적임에도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열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의 독단에 의한 거라고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예비후보는 반발 수위도 높였습니다. 국회 당대표실과 중앙당사를 방문해 거센 항의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삭발까지 감행하며 전략공천의 부당함도 호소했습니다.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공천입니다. 이러한 막무가내 공천을 밀어붙인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판도도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전략공천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당을 통한 출마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 전략공천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구로구청장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3개 정당에서 후보군을 확정했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어서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구로구청 선거의 후보군이 대부분 완성이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 구로구청장인 이성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성 후보는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신인 조규영 후보를 국민참여경선에서 꺾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여성 가점 등이 적용됐으나 결국 조 후보는 현직의 인지도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성 후보 그러면 이번 선거가 3선 도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구로구청장 당선된 이성 후보는 2014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3선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앵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이 자주 내세우는 도전 이유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게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성 후보 역시 정책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꼽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제가 이번에 3선에 도전을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젊고 또 여전히 의욕이 있고 또 어떤 초선보다도 제가 능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구로를 위해서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에 맞서는 야당 후보도 좀 살펴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은 강효식 구로울 당협위원장을 구로구청장 선거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강 후보는 20년 가까이 구로에서 생활하면서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인지도를 쌓아온 후보인데요. 그만큼 지역 사정에 밝을 뿐더러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만나 쌓아온 소통의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의 경우 현재 지역 정치인의 당적 그리고 과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이러한 점을 의식하듯 강 후보는 정당 간 감시와 견제 기능의 약화가 구로의 발전 정체로 이어졌다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볼까요? 우리 구로가 1번만 있습니다. 사실은 1번과 2번 이게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이 구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로 주민을 불통하는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내세운 것 같은데요. 이에 맞서는 바른미래당, 어떤 후보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은 앞선 두 정당보다 더 일찍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2일이죠. 제7차 영입인사 발표를 통해 이종규 한국미래산업개발원장을 구로구청장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입당과 동시에 구청장 선거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치 신인인 상황이네요. 네, 선관위 통계 시스템에 기재된 이 후보의 이력을 보면 전 우방건설 전무이사, 그리고 한양대, 당국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외래교수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력을 통해 도시 전문가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출마 이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도시의 인프라가 주민들의 기대치 그리고 수준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괴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구로구라며 자신이 이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 인프라를 설치하면서 도시가 균형 있는 개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실물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나섰습니다. 네, 구로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사실상 이렇게 확정됐고, 이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 득표전을 펼칠까에 구로구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의원 선거 살펴봅니다. 서울 중구에서 선출되는 서울 시의원은 두 명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이 확정된 가운데 이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지역 경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접전을 예고하고 있는 중구 시의원 선거,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중구 시의원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대진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시의원 두 명도 현역 프리미엄을 통해 의회 재입성을 노리고, 이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지역 경험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평화당 최판술 현역 시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 16년 총선 당시 정호준 의원의 컷오프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의석을 내주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최 의원이 민주평화당으로 재출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순규 현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당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점을 내세운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4월 사퇴한 정의창 전 중구의원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며 후보자의 지역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2선거구에서는 후보자들 간의 특별한 인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기재 전 중구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박 후보는 제6대 중구의회 의장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혜경 현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받으며 재선에 도전하는데, 이 후보 역시 제6대 중구의원 출신으로 같은 시기에 중구의회에서 활동했던 두 의원이 이번 시의원 선거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중구 시의원 선거 대진표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재선이 성사될지, 새로운 인물들이 시의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시의원 선거구도 짚어봅니다. 서대문구에서 선출되는 서울시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이미 몇몇 정당이 서울시의원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구의원 출신과 젊은 정치인들도 대거 후보자로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서울시의원 자리는 제1선거구부터 제4선거구까지 모두 4석입니다. 제1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신원철 현 시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같은 당의 류상호 구의원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류 의원이 사퇴하며 단독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공천으로 후보자를 확정해 서대문구의회 2, 3, 4대 의원을 지낸 이기봉 후보가 도전합니다. 또 민중당에선 서울청년 민중당 집행위원인 전진희 후보도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선거구에서는
박운기 전 의원이 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의회 의장을 지낸 김호진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고 자유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문성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청년부대변인 박병주 후보가 박운기 전 의원의 빈자리를 노립니다. 제3선거구는 여성 간 대결이 눈에 띕니다. 바른미래당 문형주 현 시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을지역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미 후보가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보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제4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현 시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전임교수인 이득규 후보가 자리를 위협합니다. 서대문구 서울시의원 선거는 제2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현역과 정치 신인들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서울시의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판도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경선은 결국 시의원 간 맞대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창복 예비후보의 재심권이 인용되면서 3인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국 당 최고위에서 기각되면서 2인 경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 경선은 시의원 간 맞대결로 진행됩니다. 먼저 김창수 예비후보는 마포구청 건설교통국장 출신으로 제8대와 9대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오랜 행정 경험과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구청장을 내세우며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자리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 채용을 연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시작해 당인이발전소, 절투산 성지, 이어 DMC까지 관광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임금이 많이 벌어야 소득이 생겨야 총수요가 늘어나서 그 총수요로 해서 투자가 돼가지고 공장이 잘 되고 해서 그 사무실이 늘어나지 않아요. 어쨌든 개인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경선을 기다리는 또 한 명은 유동균 예비후보입니다. 두 번의 구의원과 한 번의 시의원을 지낸 경력으로 오랜 정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과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만들기가 최대 공약, 서부광역철도와 올림픽대교 등 진척이 더딘 교통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놓으면 나머지 키우는 것은 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아이는 나만 줘. 우리가 키워줄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경선을 앞두고 일부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예비 후보가 SNS를 통해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거나 더티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예비 후보 6명 중 4명을 컷오프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창복 예비 후보의 재심권은 재심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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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뽑는 건 어렵다. 왜? 안 알려주니까. 아니다. 우리 동네엔 있다. 지역 일꾼들의 선거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단 하나의 방송. 잘 뽑아야 잘 산다.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정책 선거를 응원하는 딜라이브 특집 6.13 선거. 이번 6.13 선거가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어떤 공약이 참 공약이고 또 어떤 공약이 헛 공약인지 유권자들이 구분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무처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사무처는 국회 건너편에 있고요. 네. 사무처의 건너편 건물이 자유한국당 중앙당사고요. 뒷건물이 더불어민주당 당사고요. 네. 또 앞건물이 정의당 당사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건물에 그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로기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네. 약속은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단체고요.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권위주의 시대 때처럼 유권자들의 머리 위에 있거나 국민들의 머리 위에 있는 행위들을 못하게 하는 것, 선거에서 봉사자를 뽑는다고 하는 걸 명확히 하는 것, 또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약은 깨뜨려도 괜찮은 공약이 아니고 유권자들과의 고용계약서다. 그리고 이 고용계약서의 갑은 슈퍼울트라 갑은 유권자다. 이런 것들을 네. 좀 명확히 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선거 공약이 고용 계약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선거에서 결국은 나를 대신할 사람들을 뽑는 조건이 약속들이고요. 그게 공약들이고요. 네. 잘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못하면 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기고요. 중간에 엉망으로 하면 소환을 하거나 탄핵을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튼튼히 해지려면 선거 때 공약이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는 게 아니고요. 고용계약서라고 하는 게 명확히 돼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선출직 공직자가 뽑힐 텐데요. 네.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고단한 발에서 여러 가지 봉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번 6.13 선거는 어떨 것 같습니다. 공약이라는 그 고용 계약서를 우리 후보자들이 잘 쓰고 선거에 임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좀 우려스럽게 네. 보고 있습니다. 워낙 대형 이슈들이 많이 네.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 공약들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나 분위기가 좀 잘 안 잡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 또 지방선거에서 나오는 정책 공약들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 공약들이고요. 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스스로 쓰임새로 결정하는 선거, 또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법들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아직은 경쟁하고 있지 못해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시민사회나 언론 또 유권자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또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는요. 21세기라고 하는 지능정보화 사회 때는 더욱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과거처럼 국가정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다양한 그런 시도들, 다양한 정책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더욱더 정책선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선거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어떤 정책이 나쁜 정책인지 어떤 정책이 좋은 또 공약이고 나쁜 공약인지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약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몸에 좋은 약은 약간 좀 쓰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너무 입에 달콤한 것들은 몸에 나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정책 공약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달달한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노력 없이 나의 집을 집값을 올려주겠다. 네. 땅값을 올려주겠다. 부담은 없이 혜택만 있다. 이런 정책들은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책은 굉장히 솔직한 정책들인데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부담을 줘야 되고요. 또 그 부담이 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줘야 될 게 무엇이며 이 부담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 네. 어떤 미래 비전을 설정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복지 위주의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거꾸로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약한 단체장, 시군, 구청장의 공약만 해도 당선자들의 공약들이 약 한 14,000개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것들이 그 집행되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장의 권한 때문에도 더 나오지만 결국은 가장 유권자들에게 달콤하게 다가갔지만 나중에는 상처를 또 많이 냈던 그런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개발 공약이 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또 이 분위기 조성도 우리 언론들과 시민사회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는 이 재개발 공약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또 긍정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입에 단 정책이 나쁜 정책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들이 지금까지 봐왔을 때 좀 아닌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거 선거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자사고, 특목고, 네. 뉴타운 개발 공약 들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정책이 실행이 안 되거나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 지역의 가장 골칫거리인 정책들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건 집값을 좀 올려주겠다고 하는 거였고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 또 KTX나 역사에 관한 것, 또 조성, 유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또 땅값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지켜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정책이고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냈던 정책입니다. 결국은 노력 없이 집값을 올려주겠다, 노력 없이 땅값을 올려주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쁜 정책이고 또 지켜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노력 없이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쁜 그 헛 공약을 양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또 해외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쁜 정책에 대한 사례. 일본 사례가 우리에게 네. 시사하는 바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굉장히 큰데요. 일본에서 우리보다는 고령화가 좀 먼저 진행된 네. 그런 나라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그 길목에서조차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하기보다는 도로 철도나 무리하게 여러 가지 SOC 네.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많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필요가 없다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여러 개발 공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고요. 또 요즘 일본의 지방자치의 많은 곳들은 이 도로 보수 비용 때문에 지방의 재정이 휘청거리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일본 사례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굳이 개발 공약보다는 복지 공약 쪽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 공약을 내놓은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분석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정치인들은 뭔가 큰 대형 국책 사업들이나 네. 토목 사업들을 제시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수조사 공약에 대한 당선자들 공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볼 때 그런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그것보다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한 후보들이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인들 생각 따로, 유권자들의 판단 따로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참 후보자들도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좋은 공약은 어떤 사례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꿨던 사례라고 네. 볼 수 있고요. 특히 혼자 공약을 만들고 혼자 집행하고 혼자 잘했다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약을 만들고 함께 집행하고 함께 평가했던 또 네. 소프트웨어로 바꿨던 이런 사례들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강동구 도시농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서울에서 도시농업이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지만 이쪽이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도농 복합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이 정책 공약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처음부터 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했고요. 결국은 이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네.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될 것이라고 했던 도시농업이 잘 정착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관악구의 도서관에 대한 사례인데요. 네, 화면으로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예. 네. 이 관악구 하면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아이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이 고민이 모여졌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히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지 않겠냐, 21세기형 인재가 되지 않겠냐 해서 도서관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혼자 관악구에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네. 함께했고요. 더디들에도 네. 함께 간 그런 사례들입니다. 네, 하드웨어 공약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공약이 주민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더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성북구의 그 참외산재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참외산재라고 하는 건 행정의 낭비 사례도 맞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재정의 씀씀이를 스스로 결정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지역의 참외산재 위원을 모실 때부터 임금에 대한 무작위 추천 방식도 썼고요. 네. 특별히 여기에 전문가를 모시는 것보다는 모든 구민들 중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개방의 문호를 많이 열어놨고요. 또 이곳에 참여하시고자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오랜 기간 많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좀 치밀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네. 참외산재에 그 굉장히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고요. 이 참외산재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발굴됐던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과가 좀 높았던 이런 사례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정책 선거 중요하다, 좋은 공약 검증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선거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했었는지 이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제시했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바쁘시죠? 바쁘시고 우리나라 선출직 공직자의 총 공약이 8만 2천 개, 8만 대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하시기는 좀 네. 어렵고요. 다만 매니페스토 운동은 기록하고 기억하고 평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지난 선거 때 제시했던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 가시면 지난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던 선거 공보, 선거 공약이 담겨있는 선거 공보를 다 전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 선거 공보물까지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지난 선거 때 어떤 약속들을 했는지를 유권자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선거에 이분들이 이런 공약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항상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검증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라고 하는 그 단위들, 네. 평가단위들이 민선 6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요. 아, 조례를 통해서도 시민평가단들의 조례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평가단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셨더라도 네. 또 지방선거에서 나왔던 정책 공약이 이행됐는가 안 됐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들이시고요. 네. 또 공약들만 보시면 금방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개발 공약이나 복지 공약이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를 결국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골목에 관계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또 성실하게 공약행을 하지 않았는지 잘했는지 진실한지 이것들은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가 단위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과는 좀 다른 면이 이런 면입니다. 네네네. 예. 직접 한번 공약을 보면 아 이게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뭐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그냥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네. 그 실국, 그러니까 구청의 실국장들이 평가를 하는 단위가로 그냥 내부 평가를 했었는데요. 민선 6기부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온라인을 네.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ARS를 통해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평가단들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개방형 평가단 구성들이 조금 조금씩 발전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번 또 선거가 끝나면 많은 시민들이 공약평가단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모집 기간이 따로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6.13 선거를 앞두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공약이 사실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뭐 정당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권자가 가비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고용계약서인데요. 고용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사람이 을이 되겠죠. 이게 네. 정당이 되겠고 후보자가 되겠는데요. 선거가 지금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어떤 봉사활동을 할 건지는 고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당 공약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네. 있는데요. 선거 30일 전까지는 정당 공약을 제시하라고 하는 압박을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금 파편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파편적으로 제시가 되면 그 후보자의 공약에 전체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가 제시하는 모든 공약이 무엇인지를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전체 다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에 대한 공약이나 정당 공약이 나오면 이 공약의 문제점과 장점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와는 또 별도로 지방의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캠페인들을 좀 힘있게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주의가 튼튼해지려면 또 지방자치가 튼튼해지려면 지방의원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명확해져야 되고 역량들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과거 사례를 보면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약이나 민원성 공약들만 그냥 나열해놓은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입법 공약으로 경쟁하겠다고 하는 서약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이 좀 확산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또 여러 가지 언론들과 시민사회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원성 공약보다는 이제 입법 공약을 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 의원들이 후보자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서약을 하는 형태인가요? 이제는 많은 그 과학적 기술들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의 후보자들의 핸드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폼들,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아주 손쉽게 서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서약하신 분들은 선거 공보물에 서약한 대로 조례에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가를 저희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캠페인 참여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지방의회가 일자라는 지방의회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또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안이니까 지방의회 후보자들은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반 시민들은 이 후보자가 그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에 참여했는지 참가했는지 서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뭐 룰이 있나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될 거고요.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시면 네. 하늘색 리본을 선거 공보물에다가 표식으로 단 네, 후보가 네. 있을 겁니다. 그 후보들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서약에 참여하시는 후보라고 보시는 그 인증마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유권자들이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하늘색 리본이 있으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에 참가한 서약한 의원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항상 궁금했던 내용이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를 선정을 하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정말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 유권자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믿어도 될까? 이게 이 곳이 정말 잘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우수 사례 경쟁대회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민단체가 우수 사례를 뽑는다기보다는 네. 그 시군구청의 우수 사례들을 서로 교류하고자 하는 교류회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더 크고요. 네. 또 특히 그 우수 사례 분야를 나눌 때 우리 지방자치가 시급하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청년 일자리나 고령화 사회, 저출산 부분의 문제, 또 안전자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분야를 나눠주고 또 네. 우수 사례를 고르기도 합니다. 우수 사례에서 그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것들은 많은 지방자치에서 벤치마킹들을 좀 많이 했고요. 결국 여기서 선정되는 정책 공약들이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정책 공약보다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포함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우수사례들 다 공개해놓고 있으니까요. 한번 네. 들어와서 보시면 지방자치의 정책들 중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뽑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끝으로 정책 선거와 좋은 공약을 위해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이시고 갑이시죠. 네. 결국 고용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공약이고요. 네. 그중에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정책 공약입니다. 결국 해법을 물어보는 건데요. 네. 따라서 정책을 보고 투표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네. 유권자연맹에서 그 캠페인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나쁜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핵전쟁만큼이나 위험에 빠뜨린다. 한번 나쁜 네. 정책이 집행되면 바로 그 순간에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그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 정책을 보고 투표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을 보고 판단해라. 공보물도 꼭 확인해라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 나오는 구절을 본떠 만든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올해 소비의 트렌드라고 하죠. 이번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공약도 이런 트렌드를 벤치마킹하면 어떨까요? 수십억, 수조가 드는 헛 공약보다는 책 읽는 도시, 도시농업 같은 작지만 확실한 공약이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니까요. 네, 특집 6.13 선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서 놀 거예요. 여행 갈 생각입니다. 영화나 봐야지. 애기 봐야겠죠. 가족끼리 외식하려고요. 쉬는 날이어서. 관심 없어요. 투표하고 공원 가서 놀 거예요. 투표 끝나고 여행 갈 생각입니다. 투표하고 영화 보러 가야죠. 투표하고 6월 13일에 투표하고